올 들어 9개월 동안 574kg의 마약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늘어난 건데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9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하는 양입니다.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니 조직적인 유포도 늘었지만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밀수 역시 크게 증가해 이제 마약이 우리 일상 깊숙이 침투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양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인천공항에 특송화물로 들어온 한 불상. 불상을 여러 차례 망치로 때려 깨뜨리자 있다. 있는 것 같아요. 안에서 흰 알갱이가 든 비닐봉지가 나옵니다. 유흥업소나 클럽에서 이른바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리는 케타민으로 불상에 숨긴 약만 4kg이 넘습니다. 전통 가방 내부를 뜯어보니 합성 마약 야바가 숨어있고 껌과 사탕 포장에서도 붉은색 야바 수십 개가 나옵니다. 올해 1월부터 9개월간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은 총 623건, 574kg으로 약 1,900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입니다. 적발 건수는 지난해보다 24%, 중량은 16% 증가했습니다. 특히 개인 소비 목적으로 추정되는 10g 이하 소량 마약 밀수가 지난해보다 50%가량 늘었고, 마약 조직이 국내 유통 목적으로 들여오는 대량 밀수도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소량으로 들어오는 것은 국제 우편을 통해서 건수가 증가했고 중량으로는 특송화물을 통해서 중량이 증가한 추세입니다. 밀수는 대부분 국제 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해 이루어졌고 태국과 미국에서 온 마약이 60%를 차지했습니다. 관세청은 급증하는 마약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 우편, 특송화물에 대한 정보 분석팀을 24시간 운영하는 한편 첨단 검색 장비를 활용해 국경 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라든지 여러 항상 검색기 등을 통해서 신변에 은닉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입국자들이 24시간 계속 들어오고 또 특수 우편함물도 쉼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태국과 미국, 네덜란드 등 주요 마약 출발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국제 공조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